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2절까지 읽었어요?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밥 먹고 나니까 졸립지요? 졸리면 자연스럽게 나오네. 졸리면 자요. 나 혼자 할 테니까. 아, 나도 졸면서 할 테니까. 아, 밥 먹고 나면 졸아요. 괜찮아요. 짧게 굵게 하고 빨리 끝내야지 뭐. 자, 광야의 외침입니다. 광야의 외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외침. 아멘. 이 광야의 외침인데요, 잘 들어야 됩니다. 광야의 외침을.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짧은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증거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선지자란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걸 보고 아하,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 저분이 누구고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외침이에요. 광야의 외침. 이제 광야의 외침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례. 자, 세례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도록 하는 무슨 세례요? 물세례다. 물세례. 물세례.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의 세례. 아멘. 성령의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이 세례는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아멘. 불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쓰면 하나지만, 이거는 불과 성령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뭐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를 나눠서 있는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아멘. 그래서 물세례는요, 물세례는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멘이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사실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건 죄를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건 세례란 말이에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혹은 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소관이 사람에게 있어요. 아멘.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요. 집례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불과 성령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으라고 외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집행을 해야 돼. 아멘. 우리는 외칠 뿐이에요. 외칠 뿐. 그래서 세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아멘. 물세례.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목조목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물세례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성령 세례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몰라. 그래서 이것만 제도화해놨어요. 제도화. 이것만 제도해놨어요. 이것만.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6개월 지나면 뭐 하느냐면 학습. 그래서 6개월 혹은 1년 지나면 뭘 하느냐면 학습 세례를 줘요.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물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물세례. 물세례를 주고 나서 뭐 하느냐? 너는 세례교인이다 하고 세례증서를 줘. 세례증서. 이거는 제도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이 잘못함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를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도화를 안 했다는 것은 뭐냐?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거는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 아니란 생각을 했다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는요 이거 제도화 시켜가지고 얼마나 이거를요 하려고 아예 교회마다요 교회마다 아예 세례 받는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세례식을 하려고 큰 말이요 그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놓고 세례식 할 때는 막 하얀 가운을 입혀가지고 천사도 아닌데 막 하얀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요란을 떨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제도화를 해놓고 성령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도화를 안 해놨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이게 비극이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참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면요 처음 오는 사람은 이단인 줄 알아. 이단. 왜냐하면 주여 삼창을 하니까. 주여 삼창을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주여 삼창 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면 돼. 그냥 하면 된다고.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정도를 하는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 순봉교회는요 아예 성령세를 제도화해놨어요. 제도화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에. 그래서 물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무조건 교구별로 성령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앉혀놓고 막 우리도 다음에 조금 더해서 막 한번 하면 다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방언 받게 돼. 방언 금방 받아요. 방언은 금방 받아. 방언은 성령 세게 받은 사람이 옆에 앉아서 같이 기요 함께 기도하면 금방 방언 터져버려.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내가 그래서 그러지. 나는 인위적으로 잘 안 해요 뭘. 그런데 인위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무조건요 교회 나오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요.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을 모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있지만 성령 세례의 기쁨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물 세례는 제도화해 가지고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아주 막 학습에서부터 물 세례 받는 데까지는 아주 잘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학습 문답도 있고 세례 문답도 있고 그냥요 다 해놨어 다. 근데 문제는요 성령 세례 받는 일은 제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증서도 없어요. 오히려 성령 세례 받은 걸 부담스럽게 생각해. 이러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려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야, 단회. 사건으로서는 단회란 말이야.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다가 뭐 스웨덴에서도 일어났다가 맨날 막 그 강림절이 일어난 게 아니고 강림절은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오순절날 단회적 사건이,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여서 불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은 연속이다, 단회다? 연속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가 또 성질 난다고 다시 올라갔다 또 다시 강림하고 그거는 연속이 아니고 그거는요 오순절날 절기에 요엘서가 예언한 대로 한 번 딱 왔단 말이에요. 한 번. 아멘. 한 번 강림한 거예요. 그거는 단회적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성령 세례는 연속이요, 단회요? 연속이란 말이에요, 연속.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제도 안 하냐 말이야.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면 1년이든 2년 안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제도화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요.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서 먼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막 가슴에가 돌아. 막 이게 은사가 돈단 말이야. 막 뜨겁게 돈이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왜? 자기 의지에 갇혀 가지고.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함께 방언 기도 하면 그냥 열려 버려요, 그냥.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앉혀놓고 몇 사람이 앉아갖고 벌길 같은 성령이요 이거요 한 30분 계속 벌길 같은 성령이요 이거 계속 하다가요 성령이 휙 하면 그냥 붙잡고요 그냥 날랄랄라 하면 그냥 터져버려. 이거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터지면요 이것이 그냥 팍 폭포수까지 올라와. 아멘이요. 그래서 처음에 우물을 파면 우물이 꾸중물이 쫄쫄쫄쫄 나오다가 팍 한번 덮으면 팍 터져서 그냥 큰 물이 나오듯이 성령이 그렇게 강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성령 세례를요 여러분 이걸 제도화해야 되는 거야. 제도화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한국교회는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로 끝나버려. 이걸로 끝나고요. 이거는요 뭐냐 지 알아서 받는 거야. 지 알아서 받아. 이러니 비극이지. 이게 아니여. 이거를요 교회에서 물세례 다음에 성령세례 이거를 제도화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당연히 교회 와서 학습받고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성령세례를 받도록 제도화를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예 교회 오면 초신자가 오면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무조건 성령세례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세례 받아야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어. 영의 세계.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인데요. 이 방언이 얼만큼 중요하느냐. 이 방언은 모든 그 은사를 계속 열어가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방언이. 아멘요.
이 방언을 함으로써 영적 세계가 깊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다 더욱 큰 은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방언 받아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요, 체면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해서 이게 성령 세례가 쉽게 안 와. 왔는데도 이게 안에는 있는데 방언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약간 감성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금방 나와버려요. 금방 터져버려요. 다 방언 받아야 돼. 이게 방언이 모든 은사의 시작이에요. 아멘이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방언을 무시하지 말고 꼭 방언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개인이 유익하지만 성령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모든 사람에게.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성령세례를 받도록 해야 돼. 성령세례.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례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 세례를 베푼다예요. 성령 세례. 참 봐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성령 세례 베풀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누가 성령 세례를 다니라고 얘기하냔 말이야. 아멘이요. 내가 이거 설명을 했지만 잘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그러면 우리 인류를 구원했는데,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요? 전도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일단 첫째 열두 제자, 그 다음에 뭐예요? 70 제자, 그 다음에 뭐예요? 120문도, 그 다음에 뭐예요? 500의 형제.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의 구원은 거기까지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왔어요? 성령 세례를 베풀러 왔어. 그러면 성령 세례를 베풀러 왔는데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와 500여 형제.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120문도. 120문도에게 성령 받았어. 그러면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만 성령 세례를 베풀고 계실까요? 지금도 베풀고 계실까요?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성령 세례의 역사가 동일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면서 왜 성령 세례는 단회라고 말하냔 말이야. 왜 단회라고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뭐요? 오순절 약속해놓고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전도를 그 정도밖에 안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만 구원받냐 이거야. 왜? 지금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땅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루신 구원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야. 아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 베풀러 왔다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베풀러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디서요? 사도행전 1장을 다 찾아봐. 사도행전. 내가 이제 분명하게 짚어줄게. 자, 쭉쭉쭉 넘어가 봐요. 쭉쭉쭉쭉쭉. 자, 보세요. 자, 5절 읽어봐. 시작.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도 요한을 언급해. 이 요한이 누구요?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뭘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이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예언한 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런데 왜 성령 세례가 단일하고 하냐 말이야. 그러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래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했어. 그러면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하고 예수님 제자들 120문도만 받고 끝났다 그러면 그럼 구원도 끝나야지. 구원도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전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인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듯이 성령의 세례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 마지막 때까지 성령 세례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래놓고 사도행전 2장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 2장.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어디 갔어 2장. 자 1절 시작. 4절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성령 세례를 베풀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때가 되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아멘. 그럼 여기까지 끝났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세례도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구원은 계속 연속이고 어떻게 성령 세례는 단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두 개가 두 새끼가 두 새끼라 그런다. 두 개가 새끼줄 꼬듯이 참말로 예수님은 내가 새끼라 그런 게 아니고 두 사건이 새끼줄을 꼬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구속사와 성령 세례가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절대 여러분은 여기로 오는 사탄이에요. 속으면 안 돼. 아멘. 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어. 그러면 만약에 단회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왜냐?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 줄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120문도 이 사람한테만 주고 오순절날 이것이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성령 세례가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해요. 아멘이요. 자 사도행전 10장. 자 이거는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10장은요 굉장히 이제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아멘. 자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비록 나라가 갈라지고 좀 혼합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땅끝은 뭐예요? 이제 땅끝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놓고 자 이제 드디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아니 사도행전 44장. 아니 저 10장 44절. 시간이 없으니까. 10장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하고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의 신자들이 누구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아멘.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어디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데 이게 지금 딱 맞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이거를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그랬어요. 아멘. 원래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구원은 자기들만 받고 성령 세례도 자기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이건 택함 받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아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이방인 가정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성령 세례가 다 내면 아이 예루살렘 그 오순절날 마가다라 학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 이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임한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란 말이에요. 우와 놀랬다. 아 이게 다 내면 여기까지 안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가요 그냥 이게 슬슬슬 임한 게 아니고 강력한 다시 말해서 오순절 마가다라 학방에 떨어졌던 성령의 역사 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놀란 거야. 아멘이요? 이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지만 왜 놀랬겠어요? 왜 놀랬겠냐 말이야. 이게 오순절날 마가다라 학방에서 성령이 강타했는데 그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놀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14절로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요거 잘 표시해놔, 요거요. 요거. 자, 봐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뭔 것을 주시려 그러면 꼭 사탄이가 틈을 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호사다마. 좋을 호자.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가 낀다? 마가 낀다 그랬어요. 마가. 그걸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호사다마.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고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면요 괜히요 이게 에? 평소에는 안 느꼈던 것들이 느껴지고 말이야. 안 보였던 것이 보여지고 아 생각 안 났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해서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섭섭한 게 생기고 성질나는 일이 생겨요. 그거는 틀림없이 뭔가 나한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그래. 그럴 때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생각을 이기자. 아멘. 이걸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서 전 세계로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막 물결치듯이 구원의 역사 일어나려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헤롯이가 이게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그 일곱 집사, 초대 일곱 집사 아주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마리아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중앙교회 이 지도자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예요. 옛날 율법 때는 대제사장이 지도자인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니까 파송을 했어요. 누구를요? 베드로를. 야, 저 개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예수를 잘 믿는단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어. 개. 왜 개 취급을 했냐?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베델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각각 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망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시리아로 통해서 먼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황폐해졌어요. 다 끌려갔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요 그냥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또 망하죠. 유대의 남유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이제 돌아오니까 결국 시리아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또 결국 그 나라가 되니까 다시 이제 해방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기들을 낳았는데요. 색깔이 다 달라. 혼혈아들이 막 생긴 거야.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타락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을 지켰던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왕래도 안 해.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우물에서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그러한 이 사마리아에 누가 들어갔냐?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파송을 해서 가보니까 와 여기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니까 뭔 일이 났어요? 성령이 강타는 역사,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야. 그럼 오순절 성령 세례가 단회예요, 연속이요? 연속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단회라면 오순절이 끝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는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거야. 다음날 그다음날 그다음날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세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가 일어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처음 우리가 어디요? 처음 어디 가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란 말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로 처음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누구하고 똑같이 임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다르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데 누가 성령 세례를 다니라 그래.
누가 다니라 그러냐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다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이 결국 해봐야 500여 형제야. 70제자와 12제자란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구원도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전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구속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풀러 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아멘. 이런 관점에서 와서 봤을 때 성령 세례는 절대로 단회가 아니고 뭐다? 연속이다는 거예요. 연속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상고에 있어요. 자, 어디서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의 가정에서, 사마리아에서 성령 세례가 똑같은 사건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함께 왔던 유대인의 신자들이 보고 뭐 했다?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겠어요?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이방인의 가정에서 몇 사람 안 모이는 데서도 임해놓으니까 똑같은 사건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놀랄 때 뭘 보고 놀래겠어요? 우리가 작은 사건을 보고는 안 놀래잖아요. 그냥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들이요 몇 사람 안 모였어. 몇 사람 안 모였는데 이 베드로가 이 집에 가서 부흥집회를 했는데 부흥집회도 얼마나 심하게 저 세게 했겠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 배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지가요 베드로가 자원해서 온 게 아니야.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예요?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했어. 고넬료의 가정에 가라 가라. 근데도 순종 안 해. 왜? 베드로는 시오니즘에 갇혀 있거든. 유대인들은 골 때립니다. 유대인들은 골 때려요. 보통 골 때린 게 아니야. 그래서요 은사를 세게 받은 사람들이요 약간 시오니즘에 빠져 있어. 다시 말해서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절대 여러분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돼. 은사는요 은사 자체로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봐요. 절대 은사는요 은사 하나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줬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요 은사를 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은사주의라 그래.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뒤져요. 뒤져. 그래서 은사 운동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 뭐 기도한다고 뭐 보인다고 말이야. 뭘 보여 보이기는 뭘 보이. 사기치고 앉아서 개 같은 것들이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절대 은사는요 하나님이 독립운동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그건 망해버려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참 내가 말이야.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준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요 이 시오니즘에 빠졌단 말이야. 우리가 성민인데 우리는 구별된 백성인데 그래가지고 안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요 보재기 환상을 보였단 말이야. 보재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천사가 와서 지랄하더니 지랄이란 미안해. 그러더니 좀 있다가 또 환상을 보여주는 거. 이게 마귀가 오늘 더럽게 역사하네. 아 왜 이거 어디게? 그래서 보니까 보자기 속에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기도 물고기도 비늘 없는 건 먹지 마라 그랬어요.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다고. 또 굽이 있으면 이거는요 갈라진 거, 안 갈라진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질하지 않는 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 부정한 거라고.
그런데 베드로에게 보여준 보자기의 것이 다 뭐야 부정한 것들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또 안 가니까 뭐였냐, 처음에는 사람이 왔잖아. 사람이 고넬료 가정에서 오세요 오세요 전사가 또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쓰리콤보로 쓰리콤보로 환상까지 보여주니까 어그적어그적한 거예요. 에이, 재수 더럽게 없네. 그렇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 얼만큼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어저께도 그랬답니다. 그 정도밖에 설교 때 했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강타해버린 거야.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을 따라 그 베드로를 따라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의 신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왜 놀랬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한 거야.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또 성령 세례가 임했네. 성령 세례가 임한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더라. 이게 똑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절대 단회가 아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봐요. 왜 이걸 또 잔소리를 들이냐?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돼. 에? 아멘이요. 한국교회는요, 물세례는 제도화 해놓고 성령 세례는요 우습게 여기는 거야. 제도화 안 해놨어요. 이래서 한국교회 망하는 거야. 물세례는요 제도화 다 해놨잖아요. 학습 문답도 만들어 놓고 세례 문답도 만들어 놓고 세례 증서도 만들어 놓고 세례 받는 증 뭐요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왜 성령 세례는요 제도화를 안 해놨냐 말이야. 이러니까요 하나님이요 한국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우리는요 성령 세례를 제도화해야 돼. 아멘이요. 아멘. 예, 우리 교회는 그거 하려고 이거 만든 거야. 이거 하려고. 저도 다 해봤어. 교회도 지어보고 36년 된 교회도 장로 있는 교회도 다 부임해서 다 가봤어. 목회 다 해봤어 30년 동안. 소용없어요 그거 가봐야. 그래서 내가 이걸 2년 전에 새로 개척한 거란 말이야 이거. 우리 교회는요 오순절 교회를 만들어야 돼. 아멘이요. 그래야 예수 안 믿고 복음 통일로 가는 전진기지를 만들지. 그거 아니면 소용없어. 장로들이 막 떡 앉아가지고 자식들이 말이야. 목사님이 왜 철판 설교를 합니까? 왜 소락대기가 그렇게 큽니까? 별별 다 얘기해. 별별 다 해. 난 다 해봐서 교회도 지어보고 크게 안 지어봤지만은 다 해봐도 소용없어. 이걸 해야 돼. 이걸. 아멘. 이거 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냐, 다 아볼로예요. 다 아볼로. 다 아볼로만큼 다 수준이 다 높아. 박사학위를 보통요 두 개 아니면 세 개를 가지고 있어. 나는요 박사도 없어. 바가지도 하나도 못 썼어. 돈 주고 누가 바가지 준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바가지 뒤집었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된대요. 그때 안 된대. 근데 그거 바가지 뭐 알았어요? 에이거 참나 되지도 않은 바가지입니다. 그거 되지도 않은. 자, 그냥 요거요, 요거요. 요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요. 그냥 요 물세례는 아주 똑소리나게 가르쳐놨어. 누가요? 아볼로가.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알도 못해. 자, 이리 봐. 3절 시작.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다. 한국교회가 물세례를 완전히 제도화해서, 이거는 박사요. 얼만큼 잘해놨는지 몰라. 책으로도 다 나와서, 책으로. 책으로 학습문답, 세례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해가지고 아주 그냥
떡소리라게 만들어놨다고. 이건 다이나믹. 근데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 세상에 바울이 내려가서 물어본 거야. 자, 4절 시작.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오늘 성경에 제대로 관통이 된 거거든. 마태복음 3장에 그 이야기를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누가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으리라. 이걸 우리 예수님 말했죠. 근데 여기서요 바울이 또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가 성령 세례를 베풀 거다 그 말이야. 아멘.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그분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왜 믿으라 그러겠어요? 왜 믿으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야. 내 뒤에 오신 분을 믿으라는 말은 뭐냐? 그분이 너희들에게 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야. 자, 한번 읽어봐. 저희가 시작. 자, 시작. 7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세례 요한이가 외쳤던 이 말이 거기서 마태복음 3장에서 끝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9장까지 오잖아요. 아멘요. 그래서 오늘은요 광야에 지금 세 번째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성령 세례를 다 내라 그랬어요? 누가? 어느 신학자가 성경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가 있어요? 누가 세례연보다 더 위대해? 누가 사도바울보다 더 위대하냐고? 누가 사도바울보다 더 위대해? 누가? 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왜 아볼로들이 다 돼가지고 물세례는 이렇게 대단하게 가르치면서 성령세례 안 가르치냐 말이야. 성령세례를 제도화해야 돼. 아멘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여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성령 세례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제도화 돼야 돼. 이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이걸 실천신학에서 가르쳐야 돼. 아멘이요. 이걸 목회학에서 가르쳐야 돼. 이걸 예배학에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유튜브로 다시 들어서 이거를 재교육하면서 이 관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 아멘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못 와요.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이거. 이거요, 새로 안 하면 안 돼. 제도화된 교회에 가가지고는 이거 못 해요. 내가 해봤어, 안 돼. 얼만큼요, 자기 저기가 이게 이 전통이 강한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성령 세례를 받자. 아멘. 이건 능력 세례예요. 능력 세례. 아멘이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뭐냐. 이 물로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난 신앙 생활과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 못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바울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야. 다 성령 받아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목사님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금요 철학 기도도 내가 나는 지금 뭔 인도를 못 하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요. 부흥회도 계속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다 100% 성령 세례 받는 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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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커봐야 그 필요 없어. 많이 모이면 모였어요. 다 아볼로 돼가지고. 응? 그런 게 소용없어. 다 100%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는요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승부를 해야 돼. 기다리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게 불세례인데 불세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청교도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불세례는 뭐냐? 불로 연단이요. 불로 연단. 아멘. 아멘이요. 이거는 시험의 세례예요. 시험의 세례. 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보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게 불세례란 말이에요. 불세례. 불로 연단이라고 그러냐. 불로 연단. 불세례예요. 불세례. 아멘이요. 이거는 사실은 생소한 가르침이거든. 별로 또 안 좋게 생각해서 잘 안 가르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 주 성령 이 성령의 나타남의 주제가 총 10가지거든. 성령의 나타남이 총 10가지인데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떨었네. 왜 떨었느냐?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떨었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첫 번째가 그날이요. 그날. 그날이 뭐예요? 3.5 더하기 40일 이꼴 뭐예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누구에게 성령은 나타나느냐? 그날이요. 그날. 아멘.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의 영적 주소잖아. 바울의 영적 주소. 맞아요? 틀려? 바울의 영적 주소를 보면 자,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요. 그 다음에 어디서 예수 만나요?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성령 받아요? 집가입니다. 집가. 잘 들어봐요. 집가서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안디옥이요. 안디옥. 잘 보세요. 이게 키워드야. 이게 키워드. 아라비아는 뭐예요? 아라비아 광야는. 광야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약 3년 동안 연단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안디옥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 세례 다음으로 뭐가 와요? 아라비아가 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아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가 마지막에 어디 가요? 엔게디 굴 속에서 기어 나올 때 뭐예요?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7년 왕하고 유대인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엔게디가 있단 말이에요. 엔게디 아라비아가. 이게 불시험이야. 불시험. 이게 불세례야. 불세례. 할렐루야요. 불과 같은 연단의 세례란 말이야. 이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뭐 불세례는 크게 설명할 게 없고 우리가 가장 지금 도전받고 있고 가장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제 무너지고 있는 이 키 가장 이 사건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성령 세례에 무지하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신앙이 몇 년은 빠르냐? 30년은 앞당겨서 지금 앞당겼어요. 아멘이요. 이거 툭툭 지나간 말이란 말이야. 대단한 말씀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세례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 이 세례요한의 외침, 이거를 잘 들으란 말이야. 세례요한의 외침을 들으면 절대 여러분 오순절이 우연히 안 일어났고, 아멘. 절대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고 연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야. 그건 단회적 사건이야.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베푸는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했어요. 웨일즈에서 성령의 강타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 평양 장대형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요 이 선교 100주년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한국 교회가 이 수직적 성장이 언제 일어났냐? 바로 1907년도 평양 장대형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강퇴한 그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혜택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냐 말이야. 왜 이렇게 무지하냐 말이야. 우리는 절대 물 세례만 전문가 되지 말고 다 성령 세례 전문가 됩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다 성령 세례 전문가 되야 돼.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돼. 아멘.